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하고 정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지금 정무수석 없나요? 비서실장 없나요? 공보수석 없나요? 정무비서관 없나요? 다 있잖아요. 네. 저는요, 세상에, 제가 지난 2년간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네. 방송을 얼마나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해서 규탄을 했어요. 네. 비서실장이고, 정무수석이고, 홍보수석이고, 다 저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화 한마디 없어요. 정말요? 전화 한마디 없어요. 세상에. 단, 아니, 이번에 정진석. 정진석 비서실장이 역대 최근에 비서실장 한번 식사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제가 홍보수석을 할 때는 언론을 많이 찾아다녔고 설명도 했지만은 또잘 써주는 분에게도 감사하다. 네. 더 잘하겠다. 네. 좀 비난하는 분들에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죽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이 얼마나 비난하는 칼럼, 사설을 써댔지만은 그래도 김대중 주필을 가서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라. 매일 갔다니까요? 조선일보를.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주필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한 거의 폭언에 가까운 네.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A4 용지로 차마 구두로 네. 보고할 수 없으니까 A4 용지로 정리해서 예. 놓고 왔어요. 예. 대통령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막차 탔는데 전화가 왔어요. 왜 이런 걸 나한테 줬냐? 그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예. 2, 3분 내로 또 전화가 왔어. 예.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다시 들어와 봐. 예. 들어갔더니 너라도 예.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라. 화낸 거 잘못이다. 네. 대통령의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열린 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정진석 비서실장이 김태호 차장이 이도훈 이동훈. 대변인이 어제 운영위에서 답변한 것은 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예. 뭐 인구기획부. 인구기획부를 예, 신설한다. 신설하겠다. 좋아요. 예. 또 정무장관 신설하고 청와대 또 저출생 그 수석도 신설하고 네. 이게 무슨 뭐 장관 수석 만들어 가지고 다 하자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 개의 장관, 네. 2천 개의 수석을 만들더라도 야당과 공치, 협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장성하겠지만은 지금 뭐 사람이 없어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얼마 전에 그 식사 모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얘기 안 하던가요? 저는 늦게 가고 일찍 왔기 때문에 네. 법사위가 있었고 그래서 또 예. 방송이 있어서 일찍 나와서 저는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임기 1년 단축, 예.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예. 개헌을 할수 없다. 아. 네, 그런 얘기만 하고 개헌할 수 없다. 네, 예. 누가 임기를 1년 단축하겠느냐 아. 그런 얘기만 하고 네. 다른 얘기는 나누지도 못하고 제가 예. 이석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통령이 1년이라도 내 임기는 단축하지 않겠다라는 아, 그렇죠. 확고한 입장이 있는 거네요. 글쎄, 아직은 몰라요. 예. 그러나 어려워지면은 저는 대통령이 그러한 결단을 할수 있다. 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좀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김진표 의장도 사실 그런 맥락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 사실 그 역할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좀 해야 되는데 그분도
단소리만 하겠죠. 쓴소리는 안 하고. 뭐 쓴소리 단소리인지는 모르지만 네. 저 초대 네. 비서실장 한 분도 그렇고 네.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가는 날벼락이 터지니까 못 한다는 게 날벼락. 지금 밖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들리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한동훈 예. 전 비대위원장 당신이 비대위원장 임명해놓고 총선에 실패하고 말 안 들으니까 지금은 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월드 프레시던트면 예.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사람들로 돼서는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딱 그런 규정을 하고 원희룡 장관을 선수로 내세워가지고 공격해서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제가 일찍이 네. 딱 얘기한 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그래도 3년 초과다. 이재명, 예. 이재명 조국 이준석 예. 3년 초과인데 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대한민국의 사나이가 누구냐? 네. 이재명 조국도 아니고 한동훈이다.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예. 4년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들은 대통령 명령에 네. 순종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동훈이 되지 않고 어정쩡 나경원이 될 것이다. 네.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1년 임기 단축, 예. 4년 중임제 개헌 얘기했다고 날벼락 맞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을 불러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1차 투표에서 한동훈이 과반을 못하고 나머지 세 후보가 단결해서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합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